잘못되시려면 아이고야 이리 볼까 저리 볼까의 생각은 무척이나도 많으신 우리 기주님이시다. 어? 그러나 마음만 있지 실행을 못하고 행동으로 못하는 거. 또 우리 언니 결혼했죠? 네. 본인이 아무리 내가 팔자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언니는 그냥 일부 종사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시는 게 맞다라고 하셔. 지금 우리 언니가 내가 이렇게 겼는지를 남의 남자를 살짝 볼까 말까 지금 그 기로에 있는 마음의 일 직전.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 네. 어? 그치만 행동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셔. 언니야. 언니가 참다. 내 인생 어디에 있노? 어? 나도 이제 내가 끝물이고 예를 들어서 여자로서 이뻐지고 여자로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살아오고 엄마야. 남편을 위해서 살아오는 기주다. 어? 누가 진짜 보면 넌 아이도 이렇잖아. 뭐 다 가졌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기주님이야. 근데 내 마음은 허전하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나 혼자 진짜 홀로이 어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진짜로 머리 깎을 수는 없고 홀로이 어디 전원주택이라도 작은 농가주택이라도 진짜 귀농은 못하더라도 왔다 갔다 진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맞아요. 혼자서. 어, 너무 애썼어. 너무 애쓰고 너무 그러니까 지치고 삶에 지치고 인간에 지치고 또 우리 언니가요 원래는 일찍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 그렇다고 막 스물 초반이 아니더라도 스물 중, 뭐 후반까지는 안 가도 좀 일찍 같이 시집을 가란 사람이거든. 응? 네. 일찍 갔어요?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일찍 갔어요. 어, 일찍 가서 내가 내 인생 어디 갔으며 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없었어 오로지. 근데 나 이 언니 같은 사주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언니의 사주의 대로 못 살아가. 어? 내가 나갈 것 같으면요 진작에 나갔을 거고요. 속상한 일도 많았고 상처 받고 모든 주부들이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바라보니 없었으면 좋겠어 남편도.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옆에서 팡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남들은 출장도 많이 간다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될 수만 있다면 해외로 그냥 1년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치? 저놈의 남편은 왜 회사 이동을 안 할까? 이직을 안 할까? 그런 쪽으로 왜 안 갈까? 내가 대놓고 서류로 우리가 이혼합시다 이럴 수는 없고 솔직히 그리고 들이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모든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눌린, 너무너무 내가 외로운, 너무너무 내가 허탈한, 허전한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 언니가 지금 49살을 겪으려고 지금 서서히 스물스물하고 있다. 바라면 안 된다. 딱 걸려 언니 같은 스타일은 철두철미해야 그것도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본 여태까지 손님들 중에 철두철미해도 걸리더라고. 안 된다. 쓸데없는 가정 파괴 쓸데없는 관제 이런 거 움직이지 말아라. 또 갖다 줘도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 그거 갖고 고민을 해서 저 근심 있나 걱정 있나. 근데 우리 언니 눈에 가득했을 때 집안으로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집안으로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 상문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양반. 근데 근상관이라고 하셔. 오래 묵은 상문이 아니라 1, 2년 안쪽으로도 내가 보다 최근 상문으로 조금은 보여. 네,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년도? 네. 일단 안쓰럽다. 그리워라 슬퍼라. 또 우리 언니도 먹고 살아가기 바빠서 내가 다 효도를 못한 거 너무나도 많아. 생각하면 애리고 쓰린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돌아가시고 나니 이것도 못해드렸다 저것도 못해드렸다. 너무너무 그립기만은 그지없다.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나타나셔갖고 내가 손이라도 잡아보고 아버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꿈은 꿈일지언정 꿈은 꿈인지라 만져를 볼 수가 있어. 내가 얘기를 내 마음을 하소연을 할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보면 홀로이 조금 외롭게 이렇게 돌아가셔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우리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얌전하기가 그지 없었대 우리 딸이. 응? 어떤 특별한 집에 일찍 나오고 내가 사랑이 멀어서 일찍 시집은 갔다라고 해도 그냥 뭐라지 불만? 불평?
이렇게 부족한 애비일지 모르지만 우리 언니가 되게 얌전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고맙다고 한다. 우리 언니야. 그래서 집안에 상문바람이 조금 들어와서 내년에 9시에 나랑 조금 부딪히는 형국이라 본인이 내가 아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 왕생누나 천도길 보내주세요. 마음만 먹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내 수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어? 그리워서 슬퍼라 진짜 저 뭐 보내기도 아까웠어요 이런 것보다는 응? 어디서 자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왜냐면 언니 눈에요 살짝 슬픔도 들어와 있고 뭐 살짝 이게 눈에 서글픔도 들어가 있고 우울이 지금 너무 우울함이 너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이것이 사뭇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언니가 조금은 더 마음에 굳게 먹었다가도 내려가고 마음 굳게 먹었다가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식들은 다 크면 자식들도 다 컸다 하셔. 네. 이젠 더 이상 내가 손을 댈 것도 없고 응? 그냥 정말 잘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뿐. 그렇다고 본인이 지금 당장 공방의 수전이 있어가지고 나서 남편이랑 아무리 떨어져 살아가고 싶지만 조금 더 몇 년은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획과 계획을 쌓여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으면 모르는데 당장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은데 코로나 시국이니까 여행도 못 다녀오고 또 여행을 가서 나 즐길 거야 나 혼자 외로이 이렇게 조금 시간 보낼 거야 이런다고 한들 마음은 편치를 못하다라고 하셔. 응? 정말로 그냥 이게 세상이 그런 게 있잖아. 가끔 팡 하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뭔가 진짜 남편도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잠깐 사라졌다가 며칠 있다가 나타나더라도 아이들도 며칠 있다가 팡 하고 잠깐 살아나서 어디 뭔 일이 있어서 진짜 요즘은 이렇게 돼서 요즘 놀러도 가고 마도 간다는데 미치겠는 거지. 맞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목을 내가 조이는 형구, 내가 내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내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 형구, 그러다 보니 몰아치는 한숨은 늘어나고 어? 거기에 상문까지 들어있으니 더더욱 기운해서 이게 올해 상문만 들었다 해서 언니가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나도 모르게 이게 왜 뭔가 짓눌리는 거 있죠. 숨을 쉬었는데도 여기가 산소 공급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멍한 짐이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죠 언니야? 그래서 이 무당이 여기서 아버님을 싫어서 이 신전에서 아버님을 싫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리워라 슬퍼라 하고 고맙다 얘기라도 좀 해주고 뭐래도 저달 메시지가 있으시니까는 뭐래도 이 여기 살짝살짝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어디서라도 가서라도 천도길 열어주셔. 그래야 우리 언니가 성하고 편하고 내가 남은 가족들이 이게 내가 겪어야 될 업적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차 사고가 나고 상문바람에서 돈이 날아가고 그게 아니야 우리 언니야. 어? 내가 잘못하면 안 하던 짓거리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그 유혹에 빠지지 말으라고 아마 이 무당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응? 눈물도 꼭 참고 살아가요. 정말 떠났으면 좋겠지 남편이. 이혼 말고. 그래서 제가 밤에 일부러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안 마주치려고. 그게 성 쪽도 안 맞아요. 네, 맞아. 나는 예뻐해줘. 나 귀염 떨고 막 하는데 우리 언니가 없는 애교도 핀다고 펴보고 노력도 했다. 네. 하다 못해. 코드가 안 맞아. 하다 못해. 사람이 있잖아. 입도 맞아야 코드가 맞고 밤의 일도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노력을 하고 하다 못해 예쁜 슬립을 사서 잠옷을 사서 유혹을 하고 하다 못해 뭐 옆에 장미꽃이 예를 들어 장미꽃이라도 하나 물어서도 저 사람은 감흥이 없어. 도대체 미안해요. 저 가진 물건이 나한테만 반응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감흥을 하는데 좀 자존심이 너무 상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헛헛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밤을 달래려고 안 그러면
정말 언니가 바람나게 생겼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붙거든. 이제 서서히.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진짜 언니 아무것도 아이들 그나마 저렇게 무뚝뚝한 나무젓가락 남편 정말 나무젓가락이야. 그지? 어떻게 보면 인조인간인가 되기도 쉽고 그럼 이럴 거면 평생 이런데 알콩달콩을 즐기고 싶은데 제2의 남편과 전성기를 조금 보내고 그러고 살면 조금 더 재밌어서 내가 힘나서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언니도 사주팔자에 내가 역마살이 있고 도화살이 있는 거 쭉 눌러놓고 삼팔자다 근데 이제 와서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셔 마음 단디 잡으란다 응? 이해가셨죠? 네. 참 모질지. 결혼 기껏 해놨다가 왜 진짜 나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건지 싶고 또 어디 못난 것도 아니고 키가 작아 모를래 그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나이면 어디 가서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서 꾸리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근데 너무 무심하지. 그거에 여자로서의 자존감도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 그냥 옆에서 그냥 진짜 코 고는 것도 사랑스러워요 코 고는 것도 진짜 그지 베개를 어느 날 누르고 싶어도 그런 뭐 이렇게 욱 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냥 내 수도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서 각 침대를 써야 되는 조금 서럽다 하셔 그 도끼처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 밖으로 나가지 이게 남자를 만나도 바람이 아니야 언니는 지금 바람이 났어 이해갔어요?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바람이 난 거라고 꼭 남자를 만나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직성바람, 조성바람, 뭐 심가바람 이런 게 있잖아 내 스스로에 바람이 났다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너 진짜 바람나기 일부 지전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이러셔 그러니 마음 단디 잡아라 물론 남자를 갖다줘도 못해 근데 사람이면 모른다 그치? 마음의 감정의 동물이잖아 한순간에 내가 눈에 뭐가 씌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무바람이라고 하고 아홉수나 곱게 나서 절대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걸 지조만큼은 지켜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 언니 마음 잘 잡아요. 네. 응? 점점 난 외톨이 아니야. 언젠간 그래 남편이 애썼네 고맙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 희망이라도 가지시고 그렇게 본인이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조금 마음 단디 잡으시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응? 오케이? 알겠죠? 이상이에요.